침산행을 하는 옛 동료들이 우중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계곡에도 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상당히 미끄럽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넷이서 함께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 꼭대기 너머까지 가서 산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상당히 가파르죠. 산이 일명 섰다, 산이 서서 있다 할 정도로다가 가파른 산입니다. 숲속을 헤치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역시 산은 강원도 산이 항상 마음의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 싫어해, 자연. 잠깐만. 노란 망태버섯이 비가 많이 온 이후로 망태가 시집을 갔습니다, 망태가. 망태 옷을 벗고서 두루 누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비가 안 왔을 때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벌써 긴 시간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산 능선을 타고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능선은 항상 양쪽으로다가는 이렇게 산세가 가파릅니다. 여기서 갈 산은 저 앞에 왼쪽 저 산 너머 거기까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아침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노루궁뎅이를 하나 봤습니다. 노루궁뎅이. 이야, 대박입니다. 오늘 올해의 첫 노루궁뎅이입니다. 우와, 진짜 이쁩니다. 와, 노루궁뎅이 첫 노루궁뎅이입니다. 와, 와. 자, 노루궁뎅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첫 노루궁뎅이입니다. 올해는 정말 대박 풍년 예감을 들게 하는 겁니다. 노루궁뎅이는 항상 이렇게 바람 잘 부는 능선 쪽에 그리고 나무의 옹이 이런 데 부분에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첫 노루궁뎅이 구경만 하고 출발합니다. 오, 여기도 망태버섯이 있습니다. 이제 망태버섯 보이고, 야, 올해 노루궁뎅이도 처음 봤으니까나 오늘 힘내서 산산산행을 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 산 위에, 정상 위에 오르니 시원한 바람이 땀과 비에 젖은 옷을 말려주면서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동안에 여러분께 버섯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무당버섯이 있습니다. 무당버섯. 무당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깨끗하죠. 아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이 무당버섯은 지금 비를 맞아서 약간 하얀색, 베지색으로도 바뀌어 있지만은 이 무당버섯은 아마 냄새 무당버섯일 것입니다. 무당버섯의 특징은 이렇게 밑면은 아주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은 대부분이 또 독버섯이 많죠. 무당버섯의 그 특징은 이렇게 만지면 잘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잘 부서지죠. 이것도 대도 이렇게 뚝뚝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당버섯은 냄새 무당버섯으로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뭐 맛이 맵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자, 무당버섯의 특징은 이렇게 잘 부서진다는 거. 그리고 이 옆에도 지금 비를 맞은 무당버섯 유생들이 많이 솟아나고 있네요. 자,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산세를 보니까는 이쪽에도 조금 지나면은 아마 참사리 버섯하고 그 외에 조금 마사토가 많고 가파른데 이렇게 보면은 능이도 많이 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쪽에서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네요. 북쪽 방향에는 동북 방향입니다. 저쪽 양쪽으로다가 뺑 둘러서 360도 전부 깊은 산골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도 산의 정기와 싱그러운 나무들의 기운을 받으면서 있으니까는 그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서서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참나무 겨우사리가 아주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 이제 동그랗게 열매들이 송알송알 맺히고 있을 겁니다. 저 겨우사리는 1년 연중 아무 때나 채취할 수 있을 땐 채취해서 잘 건조해서 달여서 먹어도 정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죠. 저 겨우사리는 살아있는 참나무 그 외에 벚나무, 뭐 밤나무 이런 데서 새들이 씨를 끈적이는 씨를 먹고 떨어지지 않아서 날아다니면서 부리로 쪼아서 번식을 시켜 놓는데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상기생이라고 하죠. 상기생. 근데 겨우사리는 밤나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먹으면 두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따서 먹으면 안 되고 가급적 이렇게 참나무에서 자라는 겨우사리만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따는 겨우사리는 어디에서 딴 것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본인들이 겨우사리 볼 때에 손에 닿는 것만 조금씩 조금씩 따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또한 정상적으로다가 산행을 하면서 겨우사리만
채취하는 것을 영상을 보이면서 하는 사람들 것을 또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거 빨간 딸이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빨간 따로 떨어지고 빨간 열매 뭉치만 있습니다. 이거 보시나요?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자, 가까이 가겠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몇 분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야, 여기 자 밑에서 보입니다. 자, 밑에 보이십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몇 굽니까? 몇 굽니까? 몇 굽니까?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자, 이거 엄청. 야, 이거 하나, 둘, 5구입니다. 5구입니다. 자, 5구입니다. 자, 보입니까? 5구가 보이십니까? 5구. 5구입니다. 5구. 야, 엄청 커 보입니다. 5구입니다. 5구. 5구 산삼입니다. 5구 산삼. 자, 이렇게 보이는, 야, 이걸 밑에서 찾았습니다. 밑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야, 완전히 산 정상에 있습니다. 쫙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안전 산행을 하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냐초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간문이라고. 바로 그 식물이 이 비수리라는 것이죠. 비수리. 일명 야간문이라고 그래갖고. 아, 밤에 뭐 문을 열게 한대나, 뭐 어쩐대나. 아무튼 여기 또 야간문이 상당히 많으네. 야간문은 이제 조금 있으면 꽃핀 후에, 씨앗이 맺힌 뒤에, 아, 채취를 해서 조금 독한 술에다가 일반 30도보다도 조금 더 독한 35도 정도의 독한 술로다 담가야지 약성을 잘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술 마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 달맞이 꽃도 지금 한창 피고 있네요. 달맞이 꽃도. 이야, 밤에 피겠죠? 피려고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꽃은 영화자입니다, 영화자. 자, 이제 또 하산길을 재촉해야 됩니다. 내려오다가 오늘도 무릎 정통 가운데를 또 벌한테 쏘였습니다. 아, 요즘은 어제 오늘 아주, 어제는 한 11방 쏘였고,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아서 그런지 한 방밖에 안 쏘였어요. 달맞이 꽃에 풀벌레도 이렇게 앉아 있네요. 어느새 마타리도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네요. 마타리 꽃이 활짝 핀 것도 있고, 안핀 것도 있고, 그러네요. 마타리 꽃이 피면은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다가 무르익었다고 봐도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벌써 또 마타리 꽃이 피었습니다.
자, 또 이동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야, 비가 많이 오더니 물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평상시 물벌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 원래가 더 많아서 저물 흐르는데 옆에 저 풀들이 없었는데 새로 자란 겁니다. 와, 큰일 난다, 큰일 나. 미끄러지면은. 자, 산행을 마치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려고. 시원해. 손 한번 들어. 어이. 아주 좋아. 코로나19로 인하여 차 안에서도,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이렇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한 사람 어디 갔어? 자, 까꿍. 자, 우리는 실천하는 모범생입니다.